이 토요일 날 8월 30일 이 지만한 박사 강연회 보수 운동가의 삶 여의도 보훈회관이 저기 순복음교회 맞은편에 있습니다. 한 150석이에요. 우리가 주로 서울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영등포역이나 그럼 100석짜리거든요. 이 150석짜리입니다. 정말 이 귀하신 분 초청했으니까 미디어치 독자뿐 아니라 지 박사님이 정말 애국자라고 믿고 많이 성원하신 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 박사님, 이거. 강의 내용은 이 광주교도소 이런 게 아니고요. 보수 운동가의 삶이에요. 자전적 얘기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뚝섬무지개. 이게 지 박사님이 제가 옥중했을 때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한테 준 책인데, 그러니까 이게요. 떡잎부터 다 알아보는 겁니다. 아, 물론 뭐 개과천선사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지 박사님이 하는 스타일이요. 이미 군대 육사 때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왕따를 각오하고 불합리한 거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전공이 시스템학이잖아요. 시스템학을 전공하기 전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시스템이 이상하게 불합리하게 돌아간다. 이거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참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죠. 자기 옆에 있는 불의를 보고 계속 참고 있는 자들이 올라갔을 때뭘 불의하고 싸우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를 때리는 거요. 저는 지금 보석 상태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재구속하라고 지금 신청서 넣은 상태 아닙니까? 오늘 아마 일본 월간 하나다의 영상이 저희 미디어치에 올라와 있을 텐데 일본에다 대고 전 그냥 문재인이 가짜 대통령이라고 질렀지 않습니까? 글이든 광고든. 저는 문재인이하고 그냥 완전히 최전방에서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다시 구속이 될지 모르는 상태로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최전방에 붙어 있는 싸움인데 유튜브 하면서 문재인이 깐다? 그게 문재인이의 최전방에 들어가 있나요? 문재인이하고 붙는다는 개념은 문재인이가 정말 감추고 싶은 거 하나 꺼내들어 가지고 야 윤석열이든 뭐든 다 고소해 붙자 이런 게 최전방 가는 거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1차 팩트를 지르는 언론을 함부로 방구석 유튜버들이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남이 모르는 팩트를 들고 싸우는 게 최전방 나가는 거지 남들 다 아는 거 같고 그냥 자기 지지층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거는 최전방 싸움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싸움은 응원단이에요. 응원단. 응원단 데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서 최후방에서 응원단 데리고 놀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무려 9년을 통치했죠. 왜 KBS, MBC 공영방송이 개혁이 안 됐습니까? 9년이나 보수가 통치했는데 이렇게 우리 보수끼리 세미나 할 때는 파이터예요. 와, 이 종북 세력 타도해야 된다 막 합니다. 우리끼리 세미나 할 때는. 근데 KBS 이사회, MBC 이사회에 딱 들어가면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뒤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켜놓고 슈퍼챗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MBC 이사나 KBS 이사만 들어가도요. 노조가 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한번 잘못 놀리면은 바로 그냥 이 신상 털면서 노조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실전 싸움에서 노조를 물리치고 싸울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보수에서. 그래서 계속 보수 인사들을 KBS, MBC에 넣었지만은 단 하나도, 제가 미디어칠 했잖아요. 제가 원래 언론 감시하는. 단 하나의 개혁도 만들어 낸게 없어요, 보수 인사들이. 왜? 뒤에서 그냥 응원단끼리 박수만 치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에 무슨 아스팔트 가가지고 민노총과 맞불집회 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는 정말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좌익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현장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그거. 아무도 안 하고 그냥 MBC 그냥 경영진들이나 KBS 경영진들하고 그냥 골프나 치고 놀러 다닌 거예요, 그냥. 지금 이 뒤에서 응원단들 데리고, 아, 스트레스 해소시켜줘서 좋아요. 사이다 발언 좋아요. 문재인이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응원만 하고 있는 여기서 하는 거. 저는 그런 유튜버들, 전 지마론 박사의 삶을 좀 보라는 겁니다. 자기 주위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뜯어고칩니다. 뜯어고쳐요. 베트남전에 나갔을 때도 병사들이 숙식하고 이런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칩니다. 자다 깨어나서도 이상한 게 있으면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평생 해야 돼요. 습관처럼 해야 돼요. 습관처럼. 그게 최전방 보수전사의 삶입니다. 후방에서 치어리더들 데리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제가 아닌 저보다 한참 더 깊이 했던 분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메시지를 들려달라.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우리 미디어워치 독자뿐 아니라 유튜브 운영하는 전 젊은 친구들도 오세요. 와서 보십시오. 어떤 게 전사의 삶인지. 제가 좀 이렇게 좀 여러 번 얘기했더니, 좀 유튜버 중에서 좀 유명 유튜버 제가 이름은 안 댈게요. 그냥, 김정민이 그냥 확 쳐버리더라고요. 뭐 제가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걔네들 그 패거리 지어가지고, 그 여자 시둥인가? 막 창렬하고 비하하고 이런 놈들 다 치고, 누가 시켜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걸 보면은 그냥 칼리고 나가야 되고, 젊었을수록 가급적 자기 옆에, 자기 주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 멀리 문재인이 겨냥해서 그런, 하는 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단. 치어리들 데리고. 지만원 박사님 강의를 좀, 많이들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